앞으로는 복잡한 숫자 대신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수학의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는 광주인데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수학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어디로 쳐도 맞는 공이 맞는 당구대. 아이들은 신기함에 눈을 반짝입니다. 수학 공식으로는 어렵던 확률 분포도 직접 구슬을 굴려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운데 쪽으로 몰리는 게 더 확률이 큰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적인 거를 생활에서 직접 또 볼 수 있고 이걸 체험해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수학체험센터에서 학생들은 수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형 실습 도구 등 교구 50여 종을 활용한 초중고개별 맞춤형 수업이 진행됩니다. 광주는 수학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 이른바 수포자가 늘면서 매년 수능 8, 9등급의 학생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체험형 학습센터가 수학이 어렵다고 여기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자극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꼭 해야만 한다는 필요성만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를 먼저 이끌어주고 원리를 깨우쳐주면 스스로 깨닫는 과정에서 애들이 수학을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체험센터는 희망학교의 단체 신청을 받아 평일 수업을 진행하고 개인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토요일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